오늘 시간에는 쓴뿌리 제거 15번째 시간입니다. 탐욕, 욕심의 영 쓴뿌리는 어떻게 제거할 수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드디어 15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쓴뿌리가 있는데 쓴뿌리가 말로 하는 쓴뿌리도 있고요. 마음으로 만들어낸 쓴뿌리도 있고 행동으로 만들어낸 쓴뿌리도 있어요. 근데 그 쓴뿌리라는 것은 우리의 말과 마음과 행동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악한 영이 들어와서 터줏대감처럼 우리의 몸을 지배하고 있을 때 그것을 쓴뿌리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악한 영들이 결국에 쓴뿌리인데 이 쓴뿌리들을 제거하지 않은 한 가나안 땅에 있는 일곱 영을 일곱 민족을 제거하지 않은 한 가나안 땅은 우리의 땅이 안 되는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약속만 갖고 있지. 그 땅에 들어감으로 그 땅의 풍성함을 누려보지 못하는 사람이 되니까 믿음이 거의 죽어가는 믿음, 마지 못해서 믿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고 그걸 누리는 믿음이 아니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왕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면 믿음의 권세 회개 능력을 체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남의 이야기로 제 3자의 이야기로만 평생 신앙의 이야기를 들을 게 아니라 나의 이야기로 들어야 나의 이야기로 체험해야 되잖아요. 남의 이야기만 들어서 얼마나 큰 물론 그것도 도움은 되겠지만 나의 이야기를 만들어야죠. 나는 이렇게 살았다는 거죠. 그 나의 이야기를 만들려면 악한 영이 이걸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걷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씨뿌린 자의 비유를 했을 때에 길가가 있고 돌짝밭이 있고 가시떨기가 있고 옥토밭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열매 맺는 것은 위에 세 가지는 아니었습니다. 마지막 것만 옥토밭만 했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길가와 돌짝밭에 있는 돌을 뽑아내는 것이고 잡초를 뽑아내는 것 이것이 악한 영을 뽑아내야 옥토로 바뀌는 것이지 아무리 길가를 아무리 기다린다고 해서 옥토가 안 되는 것이고 돌짝밭 아무리 기다린다고 해서 돌짝밭이 옥토가 안 되는 것입니다. 가시가 많고 이 잡초가 많은데 이걸 걷어내지 않은 한 씨를 뿌릴 수 없어요. 평생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나는 관계없다 나는 잘 먹고 잘 산다 해야 돼. 천만에 만만의 콩떡이에요. 악한 자가 와서 누가 이렇게 이 나쁜 씨를 뿌렸나 악한 자가 와서 그랬다 자꾸 악한 자가 와서 뿌리는데 왜 조상들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혈기 부릴 때 그냥 악한 영들이 싹싹 들어와서 내 달라붙어서 가슴에 머리에 손가발에 붙어가지고 우리의 앞길을 방해하는데 가만히 있으면 된다. 천만의 만만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전투적으로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원수의 영토에 들어가서 깃발을 꽂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들이 우리가 악한 영들이 많이 있으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따라서 해봅시다. 동족이 왔네. 시작. 동족이 왔네. 우리와 같이 사는 동족이 왔네. 어서 오세요. 그래가지고 미혹을 해가지고 확 그냥 거기서 주저앉히는 거예요. 따라서 해봅시다. 우리의 원수가 왔네. 시작. 우리의 원수가 왔네. 할렐루야. 그래야 돼 그놈들이. 아이고 우리의 원수가 왔네. 그렇게 생각이 돼요. 동족이 왔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다 잠을 자고 있어가지고 동족이 왔네라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가 가면요 귀신이 정신이 펄쩍 나가지고 어휴 큰일 났다 대장 이거 큰일 났어 이 동탄명성교회 기도 열심히 한 놈이 왔네 주여 놈이 아닌데 놈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놈도 있고 너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거기서 왔네 우리 큰일 났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생각해야 돼 할렐루야 기도를 그래서요 기도를 우리가 열심히 해야 돼요. 근데 기도를 제가 요 방언 못하는 사람 보면은요 전부 소리가 통성 기도를 못해 소리가 다 죽어 있어요. 조용히 기도하고 큰 소리로 못해요. 그러면요 딱 눌러버립니다. 그러니까 영이 팍 터치지를 않아요. 그래서 방언 못하는 사람들은 조용히 내성적인 사람 방언 잘 못해요. 그리고 내성적이 아니라면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돼. 할렐루야. 오늘 그래서 열정이 필요한데 그 열정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면 탐욕 욕심의 죄가 나오는 것이고 그 열정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 영혼을 위하여 또 천국을 위하여 우리의 열정을 갖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귀히 여기셔요. 그래서 에피듀미아라는 이 욕망 그 다음에 탐욕 욕망이라는 이 단어가 중립적으로 나와 있어요. 성경에는 둘 다가 쓸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느냐 그 다음에 악한 영이 쓰시느냐에 따라 악한 영이 쓰면 죄로 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쓰시면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귀한 도구가 되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 놀라운 열정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복된 곳으로 쓰여지므로 여러분의 열정이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열매 맺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탐욕과 욕심의 죄, 이 탐욕과 욕심의 죄를 짓게 될수록 악한 영들이 달라붙어서 더 탐욕과 그 욕심을 부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탐욕과 욕심의 죄라는 것은 무엇이고 이 영의 색깔은 어떤 것이며 또한 이 영과 함께 같이 활동하는 다른 영들은 또 어떤 것인지, 우리가 탐욕과 욕심을 품게 되면 어떤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인지, 그러면 이 탐욕과 욕심의 죄를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까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탐욕 욕심이란 어떤 것인가? 오늘 이 욕심 가운데 오늘 그 정욕이란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정욕. 오늘 요한일서 2장 16절을 한번 보세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이 정욕이란 에피디미아라는 단어를, 중립적인 단어인데 육신, 육체입니다. 육체, 육체의 정욕, 육체의 욕심과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 아마 눈들이거든요. 눈들이 갖는 이런 정욕, 욕망과 그 다음에 비오스. 비오스라는 것은 이 세상에 육신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이런 것입니다. 이런 것에 대한 자랑, 허풍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정욕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정욕은 결국에 하나님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와서 이것은 죄를 짓게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추구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정욕이라는 것은 욕심이라는 건데 욕망인데 이것은 바람이고 갈망이고 소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중립적인 단어인데 누구에게 이 욕심을 내어주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는 달라지게 된다. 우리는 성령께 이 욕심을 내드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 속에 있는 귀신들에게 내줄 것이 아니라 성령께 내줘야 되는 것이죠. 그럼 만약에 귀신들에게 내준다고 하면 귀신들은 무엇을 우리에게 보게 하느냐? 무엇을 보게 하느냐? 이 세상적인 욕심을 계속 추구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욕심은 뭡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거잖아요. 재산이 불어나는 거잖아요. 여자들은 예뻐지는 것도 있대요. 뭐라고요? 예뻐지는 욕심, 예뻐지려는 욕심. 그래가지고 수술을 얼마나 많이 했던지 20번을 하니까 나중에 나이가 60살 되니까 흘러내려요, 이렇게. 거기다 뭘 집어넣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냥 본토로 사세요, 본토로. 네. 너무 여기다가 막 집어넣으면 보존 이것이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누가요, 제 요 눈 밑에 여기 있잖아요. 이거. 네. 이거 목사님, 이거 없애면 목사님 미남 될 텐데. 방송도 많이 나오니까 이거 주사기로 빼면 될 텐데. 뭐 그러더라고요. 있는 대로 살자 그랬어요. 이거 있으니까 더 귀엽잖아요. 할렐루야. 안 귀여워요? 이게 없으면 좀 밋밋할 텐데 이게 있으니까 귀엽잖아요 좀. 네. 그래서 그냥 전 그냥 살기로 했어요. 흰머리도 이렇게 납니다. 이제 흰머리도 이렇게 나는데 어떤 사람이 그래요. 목사님 이쪽에다가 살짝 그 물을 드렸나요? 그래요. 왜? 그랬더니 이쪽에 하얀색이 딱 있는데 매력이 있어요. 할렐루야. 나는 지금 흰머리가 나서 고민하고 있는데 그게 매력이래요. 이쪽에다가 물을 들여가지고 다 멋있겠다 그러더라고. 아, 그래서 보기 나름이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사람은 예뻐지려는, 특히 여자는 예뻐지려는 욕망이 강하고 남자들은 한번 멋지게 근육 쫙, 옷 한번 딱 막 멋있게 막 해변에서 쫙 한번 하고 쫙 막 걸어가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어떤 학벌, 학력에 대한 욕심, 무슨 욕심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세상적으로 사람들이 성공했다라고 일컬어지는 그 욕심들을 사람이 그래서 나는 이런 대골 같은 집, 저 제주도에다가 뭐 하나 두는 걸 뭐라고 하죠? 별장! 주여, 별장이 없는가 봐. 말이 잘 안 튀어나오네, 주여. 제주도가 뭘라 돼요? 제주도에도 별장, 속초에도 별장 하나씩 두고, 예, 동해안도 갔다가 제주도 갔다. 그런 욕심들을 막 갖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그런 것들은 결국에 돈을 통해서 이렇게 재물에 대한 그런 욕심, 물질의 욕심이 많은 거죠. 뿐만 아니라 세상적으로 지위가 높아져서 권세가 높아져서 그 지위가 올라갔다는 그러한 권세욕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사람은 더 가지려는 욕망과 더 높아지려는 그런 욕망들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그 더 가지려는 욕망과 그 다음에 더 높아지는 욕망이 세상적인 것으로 계속 가다 보면
반대 급부가 안 되는 겁니다. 영적인 것, 하늘의 것, 영원한 것은 안 추구하게 되고 물질적인 것, 세상적인 것, 땅의 것인 것, 찰나적인 것만을 추구하게 된다. 그때 우리가 죽을 때는 뭐냐? 이 모든 것, 세상 것을 추구한 것은 하나도 물거품, 하나도 남기지 않고 물거품이 사라져버리는 것이고 영적인 것, 내적인 것, 하늘에 속한 것은 그것은 살아 이제 죽는 그 순간에 진가를 발휘하게 되니 우리가 진짜를 준비할 수 있어야 될 줄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 욕망, 갖고 싶어하는 욕망, 누리고 싶어하는 욕망, 즐기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들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절제하며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사단 마귀는 그것이 높게 보이잖아요. 세상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라 그러면 내가 너를 주겠다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요 연예인 되면 안 돼요. 연예인들은 전부 엄청난 큰 귀신들이 들어있는 겁니다. 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홀리려고 사람들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 우상이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 연예인병에 걸려버리면 이 연예인은 그 속에 악한 영들이 다 들어와서 그렇게 유명하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연예인 절대 되지 마세요. 둘 되지 말아야 돼요. 연예인 되지 말아야 되고 정치인 되지 말아야 돼요. 정치인은 계속 씹어. 네. 뭘 그렇게 잘 씹는지 몰라. 껍을 씹어. 그냥 계속 씹어. 잘한 것도 좀 칭찬은 좋겠는데 뭘 그래 말을 만드는데 그럴듯해. 예, 국민의 뜻이라고 하면서 좌우지간 뭘 씹어. 일평생은 그렇게 더럽게 남을 그렇게 깔아 내리는 거 이런 거 절대 여러분 국회의원 절대 하지 마세요. 아니 국회의원이 아니구나. 예, 예, 국회의원도 믿는 사람이 있어서 뭘 좀 법도 잘 만들고 해기를 해야 되는데 그 국회의원 되면은 예,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그래서 그 국회의원 되시려면 한 10년 회개하시고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거기에 같이 안 물이 안 들지 똑같은 영들을 불러들이니까 시기 들지 미움 다툼 혈기 분노가 강력하게 있다 그 말이 거기는 거품을 물고 그냥 예,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 세상에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봤을 때에 그 두 종류가 있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나쁜 일 쪽에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많은 욕심들이 있는데 더 가지고 싶어하는 욕망, 더 그 다음에 높아지려 하는 욕망, 그 다음에 더 즐기려고 하는 욕망. 예, 먹고 마시고 놀고 예, 이렇게 더 즐기려는 이런 욕망들이 계속해서 세상 것을 추구하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결국에 많은 파생적인 악한 영들을 우리에게 불러드립니다.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범죄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너무 높아지려는 욕망 올라가면 그것이 교만죄가 되는 거예요. 교만죄가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사단 마귀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그 높은 보좌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하는 그 욕망 높아지려는 욕망이 결국에 교만죄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쩌면은 이 탐욕의 죄는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데 이것이 잘못된 대로 가게 되면 결국에 그것들이 이 죄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의 죄로 연결이 되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세상적인 성공을 하려고 하는데 사업을 하면은요 거짓말을 하지 않고 사업을 성공하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짓의 죄를 하고요. 남이 잘 되는 것을 못 봐줘. 시기 질투의 죄가 나오고요. 때로는 그 사람을 폭력을 가서 깡패를 동원해가지고 막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런 가까이 나온다고요. 그리고 세상을 즐기려는 것 욕망 때문에 더 즐기는 것 때 음란의 죄가 나오는 것이고 쾌락과 유흥을 즐기는 예 이런 죄가 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탐욕 욕심의 죄는 다른 죄들을 아주 많이 불러들여요. 그래서 그 죄를 짓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헛된 것을 추구하고 마귀가 주는 것이 추구하는 것이 세상적인 욕망이니까 이 죄는 결국에 죄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품을수록 악한 영들이 내게 들어오니까. 과거에는 우리가 죄를 짓는다면 십계명을 어기는 것만 죄라고 생각했는데 영적인 세계에서 눈을 열어보니까 악한 영들이 들어오면 죄를 지은 거예요. 그것이. 그게 죄인 거예요. 왜? 죄이니까 악한 영들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구약 시대에는 아무리 떠들어봐도 마약을 먹어서 죄라는 말이 안 나오잖아요. 구약 성경 아무리 떠들어 마약 먹는다고 죄라는 말이 없어요. 구약에는 그런 거 언급이 안 됐거든요. 그러면 언급이 안 됐으니까 죄가 아니냐? 아니 마약 먹어보세요. 귀신이 그냥 큰 애 확 그냥 머리 잡아버립니다. 해롱해롱하게 해버려요. 그냥 이 속에 쏙 들어와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들이 죄인가라는 것은 결국에 그 영들이 들어오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탐욕들을 우리가 반드시 제거를 해야 되는데 이 탐욕의 죄와 더불어서 같이 다니는 쌍둥이 자매가 있어요. 쌍둥이 자매가. 그 쌍둥이 자매는 배꼽에 있습니다. 뭘까요? 주여 오늘 다 흐리멍텅하는지 지금 별장도 잘 모르시고 지금 떠오르는 것이 없으시는지
배꼽 주변에 붙어 있는 영이 있다고 했죠, 제가. 할렐루야. 대답을 빨리빨리 하세요. 네. 시기 질투의 영은 배가 아프다 그러대요. 배가 아프다. 시기 질투의 영은 자매의 영이 바로 탐욕 욕심의 영입니다. 왜? 배꼽 주변에 서로 섞여 있어요. 그 둘이 활동하는 거 꼭 쌍둥이에요. 그래서 이 탐욕 욕심이 생기면은요 남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볼 때 배가 아파요. 시기 질투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기 질투의 영이 있는데요. 이 시기 질투의 영이 배꼽 주변에 아주 많습니다. 여기에. 그래서 내가 뭐 남이 잘 사는 거 보고 괜히 배가 아프면 시기 질투의 영이 있든지 탐욕 욕심의 영이 있든지 그러는 거예요. 그것들을 뽑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께서요 은혜를 주실 때는 어떻게 주시느냐면은요 은혜 주실 때는 두 가지로 주시는데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을 보내주잖아요. 근데 성령이 어디로 들어오냐면은 배에 들어옵니다. 자, 요한복음 7장을 한번 열어보죠. 뱃속으로 들어와요. 뱃속으로 성령. 성령이 마음속에 들어온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뱃속으로 들어와요. 마음에 들어온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정확히 말하면 뱃속에 들어와요. 뱃속에.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인데요. 39절까지 37절에서 39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명절 끝날고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 그 배 믿는 자 배 이 배 이 음식물이 들어가서 소화되는 이 창자 있잖아요. 이 배. 이 뱃속인데요. 어디 뱃속이냐면은 배꼽하고 이 아래 불뜯은 배 이 사이에요. 이 사이로 들어옵니다. 성령께서. 성령이 들어와가지고 여기에서 뭘 일으키냐면 생수의 강을 거기서 뽕뽕뽕 솟아나게 합니다. 그래서 뽕뽕 솟아나는데 이것이 가슴으로 들어오게 되면 올라와서 가슴에 들어오면 감사와 기쁨이 많이 넘쳐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한 사람이 감사와 기쁨이 넣는 것은 이것이 위로 올라와서 가슴에 채워지면 기쁨과 감사가 막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아랫배 쪽으로 내려가면 생식기 계통이 건강해지고 튼튼해집니다. 엄청나게 건강이 살아요. 그래서. 그래서 건강의 축복과 감사와 기쁨의 축복은 이 성령이 주는 생수를 아래로 위로 올려가지고 결국에 주는 것이에요. 이거 실제예요. 영적인 세계에 실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안 보여서 그러는 거지. 또 하나는 하늘에서 빛이 들어옵니다. 어디로 들어오냐면요. 사람의 숨골로 들어와요. 어디로 들어온다고요? 숨골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애들 태어나게 되면 여기가 빨딱빨딱빨딱해요. 나중에 한번 지켜보세요. 얘 막 태어난 애들 얼마 되지 않는 보면은 여기에 보면은 왔다 갔다 이렇게 합니다. 그걸 숨골이라고 하는 거예요. 숨을 쉰다 해서. 그 숨골로 들어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영안이 잘 안 열린 사람 보면 눈에도 악한 영이 있지만 이 숨골에 악한 영이 엄청 많이 있어요. 이게 많이 있기 때문에 이 하늘로도 빛이 안 들어옵니다. 이게 많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보더라도 계시가 안 깨달아져. 왜 이게 막아버리니까 빛이 어둠이 이게 빛이 들어와서 어둠이 나가야 되는데 어둠이 안 나가니까 말씀을 보더라도 깨달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주님께서는 오늘도 뭐 한 은사창고가 가득히 있는데 그 은사창고에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려고 한다 할지라도 영이 아주 머리에 많이 쓰고 특히 제사를 많이 지내게 되면 신앙 방해 영이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사를 많이 지낸 집은 제사를 절함으로 말미암아 악한 영을 또 달라붙게 떡지가 되게 하니까 결국에 말씀을 들어도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빛 하늘로부터 은혜가 오는 것을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은혜가 우리는 지금도 믿을 때 들어온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수가 우리 몸에 공급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로부터 오는 그 빛이 들어오게 하는 그 통로로 들어오게 되는데 결국에 이 뱃속에 들어와 있는 이 생수가 이 흘러 넘치도록 위로 올라가 아래로 내려가서 아래로 내려가서는 건강을 위로 올라가서는 감사와 기쁨을 얻게 해주는데 시기 질투의 영과 욕심 탐욕의 영이 있으면 이걸 탁 막아버리는 거예요. 맨날 짜증만 나는 거예요. 맨날 짜증. 네. 맨날 일상생활이 어렵고 그냥 싫어. 그냥 귀찮아 죽겠어. 그냥 막. 네. 이렇게 되는 게 뭐예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가다 배를 때려주세요. 야 이놈아. 뭐라고요? 배를 때려주면 이놈도 다 알아요. 배를 때려줘야 돼. 예수 이름으로 나! 할렐루야.
아니 뱃속이 진짜 안다니까요. 똑같다니까요. 사람하고 이 사람은 영이나 이게 똑같다니까요. 시기 질태 영 나와. 예. 시기 질태 영 풀어. 풀고 나가. 예. 자꾸 이래야 돼. 한번 때려줘야 돼 여기를. 예. 그리고 만약에 이 시기 질태 영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려면은요. 이 손으로 배를 탁 눌러보면 돼요. 이 배꼽 있잖아요. 자 오른쪽에 한번 눌러보세요. 꽉 눌러봐. 꽉 힘줘서. 아파요 안 아파요? 안 아파요? 왼쪽으로 또. 아파요 안 아파요? 거기 아픈 사람은 시기 질투형하고 탐욕 욕심형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은 주님 내 손에 성령의 불을 주시옵소서 딱 한 다음에 여기를 쫙 만져주세요. 마사지를 해주세요. 효과 있습니다. 해보시라고 나중에 진짜로. 예. 배가 아플 때 예. 이것이 악한 영에 있을 때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영들을 내보내야 되는데요. 그러면 이 영들을 내보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이 영들이 얼마나 우리의 신앙에 방해라고 나쁜 결과를 주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첫 번째는 뭐냐. 아까 얘기했듯이 이 탐욕 욕심을 죄를 많이 부리게 되면 다른 영들을 불러들인다는 거죠. 교만과 거짓, 시기, 질투, 폭력, 음란, 쾌락, 융 이런 죄들을 불러들이니까 이 탐욕 욕심을 부리지 말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뭐냐. 자 디모데전서 6장을 한번 열어봅니다. 디모데전서 6장 디모데전서 6장 9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결국에 탐욕과 욕심은 끝없이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이 땅이 그만 추구해서 결국에 파멸과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탐욕과 욕심이 하늘의 것으로 우리가 가게 된다고 너무나 좋은 거죠. 그러나 세상적으로 이 이생의 장 안목의 정욕, 육체의 정욕으로 빠지게 된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파멸과 멸망적으로 계속 가게 되는 거니까 우리는 이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10절 그 밑에 10절 보세요. 어디까지 가느냐. 자 10절 봅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 믿음에서 떠나는 순간까지도 갈 수가 있어요. 믿음에 떠나는 순간까지 이렇게 갈 수가 있으니까 결국에 우리는 이 탐욕과 욕심, 세상적인 탐욕과 욕심을 버려야 되고 이것들이 올라올 때는 절제해야 되고 이것들을 꾸짖어야 된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또 하나 봅니다. 마가복음 4장. 마가복음 4장 19절. 마가복음 4장 19절. 마가복음 4장 19절.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이 어떻게 되는지 19절 시작.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그게 세상 욕심을 품게 되면 천국 백성의 알곡이 안 됩니다. 결국이 안 돼요. 세상 욕심에.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돈 욕심이 물질 욕심이 너무 많아가지고 주일도 빼먹고 일을 해. 그 분명히 십계명에서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너만 일하지 말고 네 집에 남종이나 여종이나 짐승까지 일하지 말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자기는 주일 성수하면서 남은 또 시켜 회사에서. 그래서 다른 사람도 죄를 짓게 만들어. 근데 그 사람이 결국에 어떻게 되느냐. 천국을 결국에 천국을 기업으로 얻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천국 사람이 되는 그런 결실을 못하게끔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그런 욕심들이 계속 가게 되면. 그래서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6장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로 10절. 고린도전서 6장 9절로 10절. 왜 우리가 탐욕을 부리지 말아야 되는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서 6장 9절 10절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죠. 그러니까 이 탐욕이 지나치게 되면 결국에 천국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는 이 탐욕과 욕심을 내려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영들을 내보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나치게 분수에 넘치게 욕심을 부렸던 것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있으면 족한 줄 알아는 디모데 6장의 말씀을 어기고 너무나 많이 물질욕에 높아지려는 욕구에 즐기려는 욕구에 얼싸들싸 돌아다니는 일을 계속하다 보면 결국에 이 사람은 파멸과 멸망에 떨어져서 그 욕심에 해로운 욕심으로 자기를 근심케 하다가 결국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사람까지 될 수가 있음을 알고 탐욕과 욕심의 죄를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탐욕과 욕심의 죄를 이겨내려면 탐욕과 욕심의 영들을 내보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첫째는요, 예방책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결론 해결책도 있는데 정리해 본다면 첫째는 탐욕과 욕심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라. 이는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돈을 사랑하는 욕심을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욕심을 계속 품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5장 21절에 보면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고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 이웃의 아내는 뭔가 쾌락을 즐기라는 것이고 내 이웃의 소유라는 것은 그걸 물질욕이잖아요. 그걸 빼앗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욕구들이 십계명에서 반대하는 그래서 십계명의 열 번째 계명이 탐내지 말라는 계명인데 이 탐내지 말라 이 탐욕 때문에 결국에 골로새 3장 5절 보면 탐심은 곧 우상 숭배라고 나와요. 그래서 계속 그걸 추구하는 거니까 계속 권력을 추구하고 계속 돈을 추구하고 계속 쾌락을 추구하고 계속 추구하는 거니까 그것이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탐욕의 욕심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디모데 6장 7절 8절처럼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만족할 줄 알아야 돼요.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두 번째 따라합니다. 자족하는 마음을 갖자.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아, 이 정도면은 예, 이 정도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 일평생에 빌딩 하나 가진 사람이 빌딩 두 개 가진 사람 보면 부러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빌딩 두 개 가진 사람, 빌딩 세 개 가진 사람을 가진 사람 부러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네. 국산차 가진 사람, 외제차 가진 사람을 이 중고차라도 사야 돼. 욕심이 끝이 없어요. 네. 허영에 들뜨게 됩니다. 일평생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네. 그래서 우리가 자족하는 마음, 네. 잘 굴러가는 차 있으면 되는 것이고 가끔가다 새 차 주시면 더 감사하고 할렐루야. 네. 네. 굴러가는 차 있으면 좋고 추하지만 않으면 돼요. 옷도 네. 핸드백도 마찬가지입니다. 추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굳이 그냥 막 수백만 원짜리 옷을 입어야 직성이 풀리고 이런 사람들은 지금 탐욕의 노예가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탐욕의 노예가 되지 말고 하나님이 먹을 거 입고 마실 거 있으면 감사하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정욕이 일어날 때 그 절제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디모데 후서 1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 후서 1장 7절 디모데 후서 1장 7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절제가 필요해. 절제. 놀고 싶어도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여행 가고 싶어도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먹고 싶은 거 있어도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이 세상 거 여러분 이 세상 거 아무리 맛있어도 천국에 백만 분일도 맛이 안 나요. 천국에 가면은 세 가지 먹을 거 있답니다. 첫째는 과일이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과일. 갖가지 종류.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수도 끝도 보이지 않는 과일밭이 있더라고요. 천국에. 그래서 과일을 마음껏 먹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과일이 전 맛있습니까? 망고 좋아하시나요? 네? 망고? 블루베리 좋아하나요? 네. 어쨌든 맛있는 게 많이 있는데 끝도 같습니다. 예, 끝도 없는 과일밭이 있다. 이 과일을 마음껏 따먹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 그 생명과도 그 달마다 열매를 맺혀서 12가지 과실을 맺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따먹을 수 있으니까 천국에 과실이 있다. 두 번째는요, 꿀이 있대요. 꿀이. 무엇이 있어요? 꿀이 있어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그런가 봐요. 꿀이, 꿀 종류가 다양한 꿀이 엄청 많이 있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떡이 있어요. 떡이. 빵 종류가. 예. 거기에 식물로 말면 빵이 수많은 종류가 있어요. 근데 이 세상에 예, 홍종은 베이커리보다 더 맛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먹는 거 이 땅에 너무 탐하지 마세요. 이 땅에 먹어봤자 그것이 그거에 한 끼 먹어 배부르면 그 똑같은 것이지 10만 원짜리 밥을 먹으나 5천 원짜리 밥을 먹으나 배부른 거 똑같더라고.
예, 어쩌다 한 번씩 10만 원짜리 먹는 것도 괜찮겠지만 맨날 더 맛있는 거 찾아다니서는 헛된 것이다. 예, 그것을 아시고 절제하는 마음을 갖게 되길 축원합니다. 이 절제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보면은 절제는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가게 될 때 절제가 나온다는 걸 알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예, 뭐가 중요하냐면 우리가 세상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욕심을 내자는 거예요. 따라서 하늘의 것을 욕심내자. 예, 하늘의 것은 욕심은요, 기도 욕심, 말씀 욕심, 천국 욕심이에요. 세 가지 욕심. 기도 욕심, 말씀 욕심, 천국 욕심. 나는 남들보다 더 많이 기도하리라. 이 욕심을 가져야 되고, 두 번째는 말씀 욕심. 나는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으로 헛된 것 믿지 않아서, 거짓 것 믿지 않아서, 내가 추구하는 모든 것이 잘못되지 않냐고,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말씀을 나는 드리라는 말씀의 욕심을 가져야 되고, 세 번째는 천국 욕심. 내가, 내 영혼이 들어갈 그 나라, 그 나라에서 주님이 인정해주는 그런 사람으로서, 거기에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참된 천국집과 면류관 영예와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그 욕심을 품는 것은 아무리 많이 품어도 하나님은 절대 잘못된다 얘기하지 아니하고, 그런 욕심 100번 1000번 품는다 할지라도 귀신은 한 마리도 안 들어온다. 여러분 기도 욕심을 품게 되길 축원합니다. 예, 금요일 날은 반드시 나는 기도회를 참석하리라. 아니요, 오늘 저녁에 10만 원짜리 뷔페, 아니요 26만 원짜리 신라호텔 뷔페를 가자는데 갈까요 말까요? 안 가요? 어유, 대단하네 주여. 예, 어쩌다 한번 친구가 가자는데, 예, 금요일 날이 하필이 그날이, 그거 가면은요 바닷가재 실컷 먹어요. 랍스터. 예, 한번 가보세요. 예, 근데 금요일 날은 가지 마세요. 목요일 날 저녁에는 한 번씩, 예, 한 번씩 가서 먹어볼 필요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 이런 것들을 계속 추구하게 되면은 우리는 땅의 것으로 결국에 망하고 썩어져 없어질 것으로 끝나는 거니까, 저는요 먹어보지 않아도 그렇게 그 갔다 온 사람 부럽지 않습니다. 왜? 하늘의 것을 준비하니. 할렐루야. 하늘의 것을 준비해서 하늘에서 참 우리의 삶이 결정된다는 거, 저는 이걸 알기 때문에 이 땅이 아무리 좋고 아무리 맛있고 아무리 높은 위치에 준다 할지라도 부럽지 않아요. 오늘도 제가 이렇게 말씀을 증언하는 사로 사는 것을 저는 여한이 없어요. 오늘 죽어도 전 여한이 없습니다. 왜? 참 진리를 전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사람으로 세워주셨고, 또한 그 길을 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에서 나는 너무나 기쁘기 때문에, 예, 후회 없는 인생을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여기에 부응해서 여러분들이 되게 되면 천국에 갔을 때에 동탄 명성교회, 예, 성도들이 올라오게 되면 우리가 먼저 가고 있다가 와, 우리 성도들 올라왔네, 할렐루야, 주야, 박수라고 전부 나와서 환영해주고 말이죠. 예, 천국에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 알고 있어요. 예, 그때, 예, 모여야 되는데, 그 모임에 말이죠. 예, 너무나 그냥 간신히 턱걸이로 올라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면 안 돼. 예.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것, 영원한 것, 영혼을 위한 것, 거룩한 것에 더 욕심을, 예, 내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죠. 회개를 해야 된다. 회개해야 악한 영이 나가는 거예요. 아까는 예방책인 것이고, 이제 결론적으로 이것을, 예, 처리를 하려면 처방은 결국에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를 해야 악한 영들이 배꼽에서 빠지게 되고 배가 안 아프게 되며. 그러니까요, 욕심의 죄를 갖고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변비가 잘 생겨요. 뭐가 잘 생긴다고요? 변비가. 여기 배가 아파가지고. 그 영이 그 딱 붙잡고 있으니까 변비가 잘 생겨.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보다 변비가 잘 생긴다 그러면 틀림없이 욕심의 영이 많이 있는 거예요. 세상적인 욕심이. 예, 그 사람은 빨리 많이 회개를 해야 됩니다. 예, 회개를 하되 이 욕심의 죄는 무당 쪽입니다. 예, 다른 영들보다 무당 쪽이에요. 무당의 욕심이 엄청 높아지려는 욕심, 자기가 최고의 것을 그걸 갈망하는 욕심이 엄청 강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 무당이 그걸 갖고 있는데 무당에 가게 돼서 우리들도, 예, 무당에 가면은 빨리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은 어떤, 예, 점괘가 나올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거기 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당의 영적을 많이 받아들입니다. 이 욕심이 많은 사람들은. 그래서 자기 조상이 무당인 사람은 되게 욕심이 많아요. 욕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그 욕심이 거룩한 욕심으로 바뀌면 돼. 할렐루야.
예.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사람을 잠깐 죽이는데 그냥 혈기가 등등해가지고 살기가 등등해서 갔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혈기가 등등이 아니네. 그냥 복음의 열정이 등등하니까 할렐루야. 뭐 죽여도 막 할렐루야 막 가는 거잖아요. 전 세계를 복음화 시킨 거 아니에요. 예. 기왕이면 우리가 예? 그동안에 악한 영에 쏘았던 욕심이 100% 뒤집어져가지고 주님의 열심을 팍 품어가지고 건들면 이 눈깔을 파버려 그냥 그리고 하고 그냥 주여 가는 거죠. 막. 예. 그럼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예. 성질대로 삽니다. 천국에도. 예. 우리의 성질 다른 데로 가지 않아요. 예. 그래서 거룩한 곳에 욕심을 가지고 회개를 많이 하셔서 이 영들을 내보낸 다음에 그 다음에 십자가 내버릴 때는 십자가 세우기 자가 축사 십자가 세우기와 그 다음에 축사자의 도움을 받아서 이 영들을 내보내게 된다면 결국에 우리는 예, 더러운 욕심 세상의 욕심 세상에 속한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하늘에서 진짜 우리의 것이 되는 그 나라의 주인공이 되고 그 나라에서 풍성한 사람이 될 터이니 여러분들은 꼭 거룩한 욕심을 더 많이 품게 되는 복된 성도가 되길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욕망에 그동안 물들여 있다면 절제하게 하여 주시고 이들의 영에게 내 자신을 내주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럴수록 더 세상적 욕심에 빠지고 세상을 즐기려는 욕심에 빠지고 더 소유하고 더 높아지는 욕심에 교만까지 올라가게 돼서 죄를 짓게 되오니 주여 저희들 이 세상에 주는 거 먹고 마실 거 입을 거 있으면 감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회개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그러면은 이제 탐욕 욕심의 죄를 회개하도록 합니다. 저는 아침마다 이제 새벽 기도 끝나고 회개를 하는데 날짜를 정했어요. 이렇게 화요일 날은 제사의 죄, 수요일 날은 부처불교의 죄, 목요일 날은 뭐죠? 무당과 점쟁이 죄. 금요일 날은 미신 잡신의 죄. 그 죄를 놓고 집중적으로 기도를 하고 그다음에 이 지금 탐욕 그 이런 죄 있지 않습니까? 쓴뿌리 이런 것들을 두 개 정도 정합니다. 오늘은 요걸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근데요. 내가 이걸 보면서 제가 은혜를 받아요. 오. 이런 죄를 지었구나. 그리고 야, 어떻게 이렇게 풀어서 잘 해놨나? 내가 은혜를 받아요. 이야, 이거 신기하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할 때마다 이 영들이 이렇게 빠져나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이런 거, 예, 그전에는 무슨 기도문이 필요해. 그냥 막 하는 거지. 그랬는데 아니더라고. 죄를 몰라서도 회개를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죄를 정확히 지적해 주고 알고 있고. 그래서 때로는 거기다 밑줄을 그어가면서 이 죄를 더 많이 회개를 해야 되겠다 해서 그 밑줄 근죄를 또 더 회개하고. 이런 식으로 회개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탐욕 욕심의 죄는 내가 이 탐욕에 사로잡혀 지은 죄가 있고 그 다음에 나와 내 조상들이로부터 물려받은 탐욕과 욕심의 영들 때문에 또 그 죄를 더 짓게 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무당 쪽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눠서 우리 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탐욕과 욕심을 부렸던 나 자신과 그리고 우리 조상들이 무당을 섬김으로 이런 영에 빠져서 결국에 배가 아프고 하나님 그래서 어려움을 겪었던 지난날의 삶에서 우리가 갈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는 것에 물들었던 우리 자신의 죄를 회개하려 합니다. 이 시간에 진심으로 회개하게 될 때 탐욕 욕심의 영이 떠나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첫 번째 부분입니다. 이 세상에 속한 탐욕에 사로잡혀 미친 듯 살아온 죄 회개합니다. 시작. 하나님, 저는 이 세상에 속한 욕망에 사로잡혀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은 죽을 때 그 어떤 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는데도 저는 더 가지려는 욕심과 더 높아지려는 욕심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왜 그리 물질적인 소유욕은 그렇게도 강한지 그것을 도무지 내려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더 좋은 집, 더 좋은 옷, 더 좋은 차를 갖고 싶은 욕심에 늘 사로잡혀 지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많이 가져보려고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했으며 때로는 주일도 빼먹고 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늘 피곤했습니다. 지쳤습니다. 그러니 피곤하여 예배 시간과 기도 시간에는 늘 졸았습니다. 영적인 일과 자녀들 위해 기도해야 될 새벽 기도 시간은 늘 나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돈을 더 벌기 위해 십일조도 아까워 온전하게 드리지 못했습니다. 무엇인가를 갖고 싶은 세상적 욕망이 올라올 때면 그것을 절제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돈을 사랑하지 말라, 그것은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말씀하셨지만 그것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나친 탐욕 때문에 제 삶에는 만족감이 없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라고 하셨지만 저는 남이 가진 것에 대한 끊임없는 탐욕을 결코 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은 분수에 지나치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면서 물질욕과 권세욕에 빠져 살아온 탐욕의 죄를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또한 저는 이 세상적인 것을 즐겨버리는 욕심도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서 남들 해보는 것은 다 해봐야 직성이 풀렸습니다. 먹을 것도 다 먹어봐야 했습니다. 남들이 입는 것이라면 나도 입어봐야 직성이 풀렸습니다. 남들이 놀러 다니는 곳에는 나도 놀러 가봐야 직성이 풀렸습니다. 저는 이 세상의 쾌락에 사로잡혀 살았던 것입니다. 사실 저는 취미생활이라고 말은 우겼지만 실은 이 세상의 것들을 보고 즐기는 욕망을 좋아했습니다. 육체적인 쾌락을 즐기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유흥도 즐겼고 음란도 즐겼으며 해보고 싶은 것은 다 해보며 살았습니다. 끝없는 욕망을 주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욕망에 사로잡혀 산 죄를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그래야 영적인 것, 영원한 것, 영혼을 위한 것에서는 욕심을 내지 못했습니다. 땅에 속한 것은 그렇게 열심을 내면서 거룩한 것을 위해서는 시간과 물질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쾌락을 위해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며 소유욕을 위해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저는 그 욕망을 이기지 못하고 살아온 것입니다. 저의 이 부질없이 쾌락에 빠져 지내는 죄를 회개하오니 이 시간 예수님의 피로 용서해 주시옵소서. 십자가서 20회 시작. 이 세상의 탐욕에 사로잡혀 불러들인 탐욕 욕심의 영과 십자가 세운다. 이 세상의 탐욕에 사로잡혀 불러들인 탐욕 욕심의 영과 십자가 세운다. 이 세상의 탐욕에 사로잡혀 불러들인 탐욕 욕심의 영과 십자가 세운다. 이 세상의 탐욕에 사로잡혀 불러들인 탐욕 욕심의 영과 십자가 세운다. 이 세상의 탐욕에 사로잡혀 불러들인 탐욕 욕심의 영과 십자가 세운다. 이 세상의 탐욕에 사로잡혀 불러들인 탐욕 욕심의 영과 십자가 세운다. 이 세상의 탐욕에 사로잡혀 불러들인 탐욕 욕심의 영과 십자가 세운다. 이 세상의 탐욕에 사로잡혀 불러들인 탐욕 욕심의 영과 십자가 세운다. 이 세상의 탐욕에 사로잡혀 불러들인 탐욕 욕심의 영과 십자가 세운다. 이 세상의 탐욕에 사로잡혀 불러들인 탐욕 욕심의 영과 십자가 세운다. 아멘. 두 번째는 무당 점쟁이의 죄입니다. 이것은 나와 내 조상이니까 내가 그렇게 안 살았어도 내 조상이 산 거예요. 그 씨로 내가 나왔으니까 그때 내가 죄로 동참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안 했어도 내가 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면서 회개하면 조상 때 지었던 그 탐욕 욕심의 영이 흘러서 내려왔다가 배꼽에 있다가 나가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내가 지은 것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시작. 하나님, 나와 내 조상들이 무당과 점쟁이를 섬겨 탐욕 욕심의 영을 불러들인 죄를 회개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욕심이 많은 사람은 무당인데 무당을 찾아가 더러운 탐욕과 욕심의 영을 불러들인 죄를 회개합니다. 그래서 악한 영들이 내 배꼽 주변에 자리 잡고 그곳에 집을 짓게 한 죄를 회개합니다. 사실 저는 쉽게 성공하고 싶어서 무당을 찾아갔으며 무당을 가까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지 무당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또한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되고 어떻게 하면 높은 지위에 오를 수 있는지를 돈으로 물었습니다. 주님, 잘못된 욕심을 갖고 귀신들의 말을 듣고 무당이 시킨 대로 행해온 지난날의 죄를 회개합니다. 세상적인 성공을 이루고자 귀신의 힘을 빌어서 살아온 죄를 회개합니다. 부디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저는 갖고 싶고 이루고 싶은 욕망이 올라올 때는 안절부절했습니다. 그럴 때면 예를 태우고
전전긍긍하였습니다. 그럴 때에는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했는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 응답받는 시간이 힘들고 귀찮아서 무당을 찾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 욕심을 쉽게 이루어줄 것 같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당에게 빌었습니다. 무당을 찾아가서 속신이 물어보고 무당의 힘을 빌려서 성공하고 복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악한 영들을 받아들이고 말았습니다. 무당의 은 귀신들의 영인데 귀신들이 가르쳐주는 거짓 점괘에 미혹된 것입니다. 얼마나 그를 싸고 얼마나 그렇게 믿겨지든지요. 주님, 거짓된 것을 믿고 따라서 그것으로 성공하라는 죄를 회개하고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탐심은 다 우상 숭배라고 하셨는데 탐심이 가득한 마음을 내려놓지 못한 죄를 회개합니다. 무당을 섬겨 우상 숭배한 죄를 회개합니다. 저는 이 세상의 욕심을 믿기로 무당의 영이 우리를 부르고 있다는 것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불나방이 불 속에 들어가듯 그만 무당에게로 발길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무당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게 하시고 더 이상 무당이 섬기는 귀신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더디 가고 혹 늦게 가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만 구하는 주님의 참된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더럽고 추한 이 세상에 속한 욕심을 내려놓게 하시고 만문신을 사랑하지 말게 하시고 자족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는 이 세상에 속한 탐욕보다는 성령의 열매로서 절제하는 마음을 제 속에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속한 허영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것을 구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영에 속한 것을 바라고 소망하고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나의 욕심이 변하여 오로지 기도 욕심, 말씀 욕심, 천국 욕심을 품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날마다 하늘의 욕심을 품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십자가 세우기 10회 시작. 무당 점쟁이를 섬겨 불러들인 탐욕 욕심의 영과 십자가 세운다. 무당 점쟁이를 섬겨 불러들인 탐욕 욕심의 영과 십자가 세운다. 무당 점쟁이를 섬겨 불러들인 탐욕 욕심의 영과 십자가 세운다. 무당 점쟁이를 섬겨 불러들인 탐욕 욕심의 영과 십자가 세운다. 무당 점쟁이를 섬겨 불러들인 탐욕 욕심의 영과 십자가 세운다. 무당 점쟁이를 섬겨 불러들인 탐욕 욕심의 영과 십자가 세운다. 무당 점쟁이를 섬겨 불러들인 탐욕 욕심의 영과 십자가 세운다. 무당 점쟁이를 섬겨 불러들인 탐욕 욕심의 영과 십자가 세운다. 무당 점쟁이를 섬겨 불러들인 탐욕 욕심의 영과 십자가 세운다. 무당 점쟁이를 섬겨 불러들인 탐욕 욕심의 영과 십자가 세운다. 할렐루야. 네, 이렇게 우리가 회개를 할수록 악한 영들은 힘을 잃고 우리가 십자가 세우기 할 때 차근차근 한꺼풀씩 한꺼풀 떠나게 됩니다. 우리의 욕심은 한꺼번에 되진 것이 아니라 계속 되어져서 같은 영은 같은 영끼리 바다로서 점점 굵어집니다. 그래서 이 뱀의 크기가 5cm 정도 되면 그때부터는 어떤 질병이 나타나든지 신기가 나타나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이 계속 차서 내 때에 가득 차면은 드디어 내가 병에 걸리는 거예요. 내가 90%밖에 안 찼으면 내 자식 때 그것이 내려가서 내 자식 때 병이 걸려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영을 빼버리지 않은 한 이 영은 후손에 가서 반드시 차서 누군가는 심판받아서 죽을 날이 올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회개하는 것이 가장 최적의 선택이죠. 오늘 다시 이 죄를 회개하기로 합니다. 탐욕 욕심, 더 가지고 싶었고 더 높아지려고 했었고 더 누리고 즐기려고 했던 쾌락을 즐기려 했던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하나님의 것을 추구하지 못한 죄, 세상 것을 추구한 죄를 회개함으로 내 속에 있는 탐욕의 욕심의 영을 떠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한 7분 동안 주여 한번 부르고 이 죄를 모르면 이걸 보시고 그대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내게 떠나가야 하늘의 것이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고 기도를 사모하게 되고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천국을 사모하게 되려 그래야만이 우리가 진짜를 얻게 되는데 내가 진짜 아닌 가짜에 속아 살았던 것을 회개하시고 진짜를 얻을 사람이 되게 해달라.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비로우신 아버지께
이 시간도 간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세상에 살 때는 세상에 성공하는 사람들이 부러웠습니다. 옛날에 아버지 어렸을 때는 차를 가지고 오면 부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도시에 집을 가지고 있으면 부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회장이라고 배가 부르면 나오면 회장님이라고 해서 부러웠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어느 사람이 아버지 그 위치에 만족함이 있겠습니까? 끝없는 욕망, 끝없는 욕심, 아버지 그것들을 이기지 못한 채 아버지 한 채를 가지고 두 채를 갖고, 아버지 공장 하나를 세우면 두 개를 세우고, 아버지 빌딩 하나를 가지면 두 개를 갖고 싶어하고, 아버지 그런 것이 인간의 욕망입니다. 아버지 끝없는 욕망에 우리가 사로잡혀 아버지 노예가 되었던 죄를 회개합니다. 물질적인 것, 이 땅에 속한 것은 아버지 물고 풀처럼 사라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제는 하늘에 속한 것, 영원한 것, 아버지 정말 이 영적인 것, 영혼을 위한 것을 아버지 추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전에 알지 못해서 아버지 우리가 가지는 욕심에 사로잡혔던 것을 회개합니다. 물질의 욕심이 많아서 아버지 주의 성스러워 하지 않은 채 아버지 일을 했던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 돈을 벌어야 되지 무슨 주인이 어디 있느냐, 내가 돈 벌어야 해서 내가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버지 돈의 노예가 되다 보니 아버지 예배 시간을 허투루 보냈습니다. 아버지 예배 시간이 길다고 아버지 짜증 부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위한 모든 삶은 일시적인 것이고 다음 시간 우리의 필요한 것인데, 이것을 영원한 것처럼 죽었던 지난날의 잘못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돈을 벌기 위해서 건강을 해치면 같이 일하다가 아버지 돈 많이 버는 데를 암병으로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사람은 학벌에 아버지 목이 메어서 아버지 유학을 갔다 오는데 갔다 와서 간암으로 죽어서 아무런 쓸모없이 박사학위를 다 아버지 내팽길 수밖에 없던 사람이 어디 한둘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세상적인 어떤 성공력에 사로잡혀 아버지 우리가 살아왔다면 이 모든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욕심을 품어야지 아버지 세상 것의 욕심을 풀었던 죄를 하나님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더 높은 지위로 올라가기 위해서,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때로는 거짓으로 남을 모함하고 미혹하기로 하였으며 아버지 그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기로 했습니다. 아버지 이 모든 죄는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상대방을 모함하기도 했고 아버지 그들에게 거짓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부정한 욕심을 용서하여 주시고 더러운 욕심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남을 해코지하면서까지 내가 그 자리를 탐하기 위해서 은근히 상대방이 망하기를 바랬으며, 아버지 상대방이 은근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잘못되기를 바랬던 아버지 나쁜 마음을 품었던 죄를 얘기합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내 속에 아버지 탐욕 욕심의 영을 받아들여 배꼽 주변에 이 악한 영을 집이 짓도록 아버지 만들었던 죄를 얘기합니다. 하나님 이기적인 욕망, 세상적인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끝없는 욕망의 타락에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지렸던 것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것을 즐기는 마음을 보면 부러워서 아버지 나도 그렇게 해보고 싶어서 나도 돈을 벌어야 되겠다, 나도 저런 즐거움을 즐겨야겠다, 아버지 얼마나 그렇게 아버지 생각하며 살았습니까? 아버지 그런 것이 인생의 낙인장 생각해서 돈을 버는 것도 즐기기 위해 돈을 버는 것이지 뭐 때문에 버느냐, 물고 먹자, 아버지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왔던 날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의 것을 즐기는 욕망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그런 욕망이 올라올 때면 이것을 절제해야 되는데 절제하지 못하고 아버지 내 몸을 맡겨버린 것을 회개합니다. 내 몸을 저 복종시키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끝없는 아버지 편하게 아버지 이윤에 내 마음과 몸을 빼앗겨버렸던 것을 회개합니다. 그럴수록 내 몸은 망가지고 악한 영들이 나를 소유하여서 더 되짓게 만들고 더 타락하게 만들고 더 악한 쪽으로 우리를 만들어서 아버지 내 몸이 파괴되고 내 영이 파괴된다는 것을 모른 채 하나님 내 몸을 아버지 더러운 욕심에 내 존재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부자가 아버지 천국도 들어가고 싶었고 부자 청년이 아버지 부자로 살고 싶었지만 주님께서는 내 모든 소유를 다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부자를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세상의 욕심, 아버지 그 욕심을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할 수 없는 것을 봅니다. 세상적인 욕망이 너무 강하면 아버지 하늘의 것을 추구하지 못한다는 것을 봅니다. 내가 세상적인 것에 많이 취하였고 아버지 거기에 물들여 왔고 아버지 그것을 기쁨으로 알았고 그것을 낙으로 알았던 지난달의 잘못을 회개하옵나니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보다 더 빨리 성공하고 싶어서 아버지 미래의 운명을 점치기 위하여 또 무당에 찾아간 죄를 회개합니다.
무당의 물어보면 쉽게 알려주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면 아버지 기도가 아버지 잘 응답이 되지 않아서 늦게 되므로 말미암아 답답해서 아버지 무당부터 찾아가서 물어보고 아버지 살았던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아버지 나의 조상들은 아버지 무당과 점쟁이를 찾아가는 것이 일상생활이었고 자녀를 장가버리고 시집보내고 이사가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업을 하는 모든 것들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무당에 물어보고 행하고 있고 지금도 이 세상의 정치인들 대통령들 위해서는 5억구 10억구 했다는 아버지 구슬하며 아버지 그런 악한 영들에게 아버지 자신의 미래를 맡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더럽고 추한 일입니까. 귀신에게 내 영을 맡기고 머리를 숙이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아버지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아버지 그들에게 팔려서 아버지 그들이 별관 무당에 찾아가서 모른 척하며 아버지 무당의 정죄를 받고 아버지 그들 돈을 주며 그들에게 내 인생의 미래를 맡긴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무당에 물어봤던 죄를 회개합니다. 보다 더 빨리 성공하기 위해서 성공 꽃을 위하여서 구슬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하여 더 많은 저주가 나에게 달라붙어서 더 많은 돈을 들여야 구슬해야 했고 더 많은 재물이 아버지 죽나는데도 아버지 물질을 다 바쳐가면서 귀신의 종이 되어 살았습니다. 마귀의 종이 되어 살았습니다. 그들이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온갖 아버지 하나님의 그들도 우리들에게 뭔가를 아버지 능력이 있다는 알게 해서 아래 영들을 보내가지고 나눠주기 때문에 그 영들이 와서 아버지 살짝살짝 이루는 것이 아버지 귀신들이 하는 말이 응답되는 줄 알고 착각하며 아버지 귀신들도 신뢰하고 우리하는 어리석음을 보냈습니다. 아버지 귀신들의 장난 영적인 세계 이러한 일을 하나도 모른 채 아버지 그들을 따라갔던 지난날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한 분 하나님 얘기하면 나 약한 영들을 내번에 전능하신 아버지의 성전에 힘입어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아버지 우리의 병을 우리의 속에서 병을 제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이 낙태하는 자가 또 이 시간 못하는 자가 없으며 우리의 날선을 채워주시는 이 놀라운 하늘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때를 따라 하늘의 비를 내리셔서 농작물을 잘 자라게 하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주님인 것을 깨닫고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면 하늘도 물을 닫아서 비를 내리지 않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곡식과 작물이 죽어가는 것을 봅니다. 땅도 저주를 받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하나님께 이제는 다가가 무릎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을 입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받지도 못한 채 살다가 아버지 천국과 지옥이 어딘지 모른 채 사랑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 세상적인 것 즐거움이나 이상을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복이라 생각하고 아버지 세상적에 아버지 노는 것 재미로 아버지 사랑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하늘의 것이 믿겨지지 않으니까 신앙 방해 밑머리에 가득 차서 하나님 신앙을 방해하니까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이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소망되지 않으며 천국과 지옥을 말을 들어도 그 말이 믿겨지지 않는 채 살아가는 35%의 이 기독교인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나도 그 대회에 동참했었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아버지 우리가 진정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원한 것을 위해서 다시 한번 아버지의 고백 부탁을 하시고 심기 일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영원한 것 하늘나라에 속한 것 내 영혼을 위한 것에 우리가 더 많은 시간을 드리고 더 많은 물질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헛된 것 물거품처럼 사라질 것에 우리가 목숨 걸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 악한 영이 떠남으로 내 자신과 후손들은 아버지 그 악한 영의 영향을 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들을 수관대로 복을 받게 하시고 하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하늘로부터 속한 은사와 능력과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시고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지는 말미암아 내 자식들은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도와주시고 가슴과 아버지 아래로 내려가서 건강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회개할 때마다 벚꽃 주변에 아버지 묶어있고 침을 짓고 있는 악한 놈들을 파쇄되게 하여 주시고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박살나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그런 욕심을 찾고 나를 끌어가는 이 악한 놈들부터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백곡 주변에 악한 놈들을 파쇄하여 주시고 잘라주시고 아버지 불리하게 하시고 떨어나게 하시고 뽑아주셔서 아버지 이 악한 놈들부터 우리가 자유하면서 하늘에 속한 것을 더 사모하고 가는 신령한 것들을 더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사랑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열정을 받아주시고 아버지 괴락과 이웃의 영에 나를 맡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며 이 교만한 마음을 품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하늘나라에 속한 자로서 그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복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몸에 남김없이 하나도 아버지 악한 영이 남지 않도록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며 나갑니다. 회개합니다. 무당을 섬겼던 것을 회개합니다. 무당을 찾아가서 물어봤던 것을 회개합니다. 성도의 눈이 멀어서 아버지 귀신을 섬기는 종을 찾아가서 물어본 점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내가 아버지 그 성도의 눈이 멀어서 아버지 주리성수도 빼먹고 일을 하려고 했던 점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성도의 돈이 멀어서 돈을 더 벌게 하여 아버지 십일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한 점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나라는 아버지 믿음으로 가는 나라여, 믿음의 행실이 뒤따라야 아버지 보증이 되는 나라인데 아버지 내 행실을 아버지 올바르게 갖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가진 말할 것에 났던 것, 아버지 세상적 이윤을 수용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세상 욕심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 영들 때문에 견딜 수 없어서 밖으로 나가야 했고 아버지 떠돌아 다녀야 했고 아버지 쾌락과 이윤을 쫓아 다녀야 했으며 보고 즐기는 것이 있어야 아버지 한 주간이 흘러가는 어리석은 삶을 살았던 것은 이 악한 영이 나를 주장하고 있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럴수록 나의 마음은 피폐되고 내 영은 더 정말로 이 아버지 무너지고 아버지 아니면 더러워진다는 것을 몰랐으니 이 모든 죄를 대신 회개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지은 죄를 대신 회개합니다. 내 죄를 대신 회개합니다. 내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아버지 거룩한 영을 밤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바꿔주셔서 우리의 영이 이제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갖게 하시고 아버지 기도 욕심, 말씀 욕심, 천국 욕심을 품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소화되지 못하고 변비의 거리 같은 악한 놈들 다 떠나가게 하는 것 말미암아 소화도 잘 되게 하시고 변비도 거리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배경도 잘 되게 하시고 온몸의 순환이 잘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성도들의 아버지 맡고 있던 질병들이 다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더러운 욕심으로 말미암아 내 눈에 더럽혀진 것을 회개합니다. 내 눈 속에 들어있는 영들, 숨골에 붙어있는 악한 놈들까지 주님 다 떼어내주시고 뽑아주셔서 아버지 하늘의 은사를 맛볼 수 있는 아름다고 복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아버지 주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우리 대신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하늘에 속한 자로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주의 아버지 회개의 대로 동참한 우리 성도들의 기회를 들어주셔서 입술에 붙어있는 악한 영, 혓바닥에 붙어있는 악한 영을 다 떼어내주시고 머리에 아버지 숨골에 붙어있는 악한 영을 다 떼어내주시고 배꼽 주변에 붙어있는 시기 질투의 영과 아버지의 이 폭력 삼매 영에 이르기까지 다 떼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욕심 탐욕의 모든 영들을 떼어내주셔서 우리가 아버지를 만족하고 감사하며 자족하는 마음을 품게 하시고 아버지 날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령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자족하는 마음을 품으라. 먹고 마시고 아버지 감사할 수 있으면 너희들의 행복을 주사 말씀하사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기 하여 우리의 마음을 쓰고 우리의 생각과 물질과 기도를 사용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담력과 욕심을 주어서 완전히 벗어나게 하시며 하늘나라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봅니다. 이 시간도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육신이 있고 그래서 먹어야 살고 쉬어야 살며 그리고 보는 것을 누리는 것이 이 육신의 소욕이고 욕망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것만이 우리의 존재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이 있어서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열망도 있는데 더러운 욕심에 우리 자신을 빼앗기다 보니 배꼽 주변에 이 악한 영들, 탐욕의 욕심이 이 영들이 배꼽 주변에 달라붙어 아버지 우리는 이 물질의 욕구, 더 가지려는 욕망과 더 즐기려는 욕망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으며 하나님 아버지 더 높아지려는 그 욕망 속에 끝없는 아버지 전철을 밟고 살아왔던 게 우리 자신이었습니다.
이제 그 잘못을 회개합니다. 하늘의 것을 추구하지 못하며 살아왔던 지난날의 잘못을 회개했사오니 오늘 우리 성도들 속에 이 배꼽 주변에 눈과 숨골에 달라붙어서 더러운 욕심을 가져든 이 탐욕 욕심의 영들로부터 우리 성도들을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들을 아버지 파쇄하여 주시고 깨뜨려 주시고 아버지 나눠 주시고 분해시키고 분리시켜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할 때 주님께서 하늘에서 귀신 잡는 천사를 보내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배꼽 주변에 있는 이 탐욕 욕심의 영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내가 예수 그리스도 명령하노니 우리 성도들 배꼽 주변에 달라붙어 탐욕과 욕심의 끝없는 끝없는 이 욕심을 품게 만들었던 탐욕과 욕심의 영들 이제 예수는 명령하노니 배꼽 주변에서 떠나 가라. 배꼽 주변에서 올라와서 십자가로 가. 배꼽 주변에 붙어있는 탐욕 욕심의 영들 이제 너희들은 그 자리에 있을 게 아니다. 풀고 나와라. 풀고 나와서 십자가로 가. 배꼽 주변에서 그동안 짐을 짓고 우리 성도들의 배를 아프게 하고 변비까지 줬던 영들을 풀어라. 예수는 명령하니 다 풀어. 배꼽 주변에서 풀어라. 다 풀어라. 나를 돕는 천사들은 저 탐욕 욕심의 영을 뜯어내라. 뜯어내서 음부로 보내. 뜯어내서 음부로 보내. 저 영들을 나를 돕는 천사들은 저 배꼽 주변에 있는 탐욕 욕심의 영을 뜯어내라. 뜯어내서 음부에 보내라. 뜯어내서 음부에 보내라. 뜯어내서 음부에 보내라. 머리와 그리고 숨골에 달라붙고 눈에 붙어서 욕심을 주고 있는 탐욕 욕심의 영들도 예수 명령하노니 떠나가. 눈에서 떠나가. 눈에서 십자가로 가. 눈에서 떨어져 나가. 눈에서 떨어져 나가라. 눈에서 떨어져 나가라.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간에 아버지의 성령의 불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성령의 불을 주셔서 아버지 이 남아있는 악한 영들 탐욕 욕심의 영을 태워보기를 원합니다. 배꼽 주변의 악한 영들은 성령의 불을 받으라. 성령의 불을 받으라. 성령의 불을 받으라. 성령의 불을 받으라. 배꼽 주변에는 이 탐욕 욕심에는 남김없이 불을 받아라. 불을 받아라. 불을 받아라. 불을 받아라. 불을 받아라. 불을 받아라. 남김없이 다 살라질 지어다. 남김없이 살라져서 음부로 떨어질 지어다. 남김없이 살라져서 음부로 떨어질 지어다. 남김없이 살라져서 음부를 떨어질 지어다. 오늘 하늘에 있는 귀신 잡는 영들 귀신 잡는 영들은 저 배꼽 주변에 있는 악한 영들을 잡아서 음부로 보내라. 음부로 보내라. 저 배꼽 주변에 있는 탐욕 욕심의 영 이 변비까지 일으키는 영들을 잡아 뽑아서 뽑아서 음부로 보내라. 음부로 보내지어다. 음부로 보내지어다. 음부로 보내지어다. 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성도들이 그동안에 세상 욕심에 너무 눈멀어 있었던 것 오늘부로 고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아버지 세상 욕심은 적당히 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소망을 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의 것 영원한 것 천국을 위하여 아버지 더 열심히 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더 열심히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는 것을 더 열심히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갔을 때 우리가 누려야 될 그 천국의 중요한 것들을 소유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를 위하여 숨골에 붙어있는 연약을 걷어주시옵소서. 숨골에 붙어있는 탐욕 욕심을 걷어주시옵소서. 눈에 붙어있는 탐욕 욕심을 다 걷어주시옵소서. 걷어주시옵소서. 다 바람 성령의 바람을 불어서 걷어주시옵소서. 성령의 강력한 바람을 부어서 아버지 눈에 붙어있는 탐욕 욕심을 걷어주시옵소서. 숨골에 붙어있는 영도 성령의 바람을 부어서 다 걷어주시옵소서. 걷어주시옵소서. 떨어진 영혼들 다 음부로 갇히어다. 떨어진 영혼들 다 음부로 갇히어다. 떨어진 영들 다 음부로 갇히어다. 떨어진 영들 음부에 떨어질지어다. 음부로 떨어질지어다. 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성도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제 보혈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밖에서 부어주셔서 아버지 악한 영들 다시 달라붙지 못하게 하시고 아버지 귀신 떠난 그 자리 보혈이 딱 채워짐으로 상처 있는 것을 아물어지게 하여 주시고 빛이 없는 것은 빛이 들어가게 하시며 아버지 평강이 없는 것은 평강을 주시고 병이 있던 것은 다시는 질병이 들지 않도록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배꼽 주변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시력은 좋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은 좋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빛이 들어오는 통로는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빛이 들어오는 통로는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은사가 들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은사를 맛볼지어다. 하늘의 은사를 맛볼지어다. 하늘의 은사는 더 부어질지어다. 하늘의 은사는 더 부어질지어다. 하늘의 은사는 더 부어질지어다. 하늘의 은사는 더 부어질지어다. 하늘의 은사를 더 강하게 부어질지어다. 하늘의 은사는 더 강하게 부어질지어다. 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머리부터 발
그까지 주님의 소유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깨끗한 그릇으로 사용하여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나라 회개 청복음을 전하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같이 참여하는 영상으로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탐욕 욕심의 영으로도 자유함을 얻어 하늘나라의 소망을 품고 열심히 달려가기를 원하는 이 예배 참석한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